5&up 시스템 패턴 3번은 단쿠션에 가까운 코너 각인 경우입니다.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 먼저 3쿠션 지점은 20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Q를 이용해서 반대편 코너를 향해 대보면요. 수구수도 20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0은 0, 즉 코너 0포인트를 향해서 치면 득점이 된다는 계산이지만요. 코너 각의 특성 때문에 5포인트 정도 더 길어집니다. 따라서 회전을 원팁으로 줄이고 코너 0포인트를 향해서 치거나 3팁으로 회전을 느린 후에 코너보다 위쪽인 5포인트를 향해서 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너 각은 회전량에 의한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속도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계산대로 치다 보면 엉뚱한 결과가 나오니까 코너 각을 치는 부분은 반드시 연습이 필요합니다.